한국의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는 14일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은닉재단 신고센터를 소개하며 부실 관련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은닉재산에 대한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차명계좌 등도 많이 활용을 하면서 해외에서 어쨌든 은닉재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고 그중에 미국에 이제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실 관련자란 금융회사 부실을 초래해 공적 자금 혹은 예금보험 기금 투입을 유발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 책임자와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지난 2002년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올 9월까지 총 408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39건은 해외로부터 신고받아 약 130억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은닉재산 중 70%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 측은 자동차를 포함한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경매 배당금 등의 은닉재산을 목격하는 한인들의 신고가 효율적인 재산 회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해 신고자 확인이나 연락이 불가능해질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명으로 신고하기를 권고되며 공사 측은 은닉재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신분은 완벽하게 지금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실 일이 없고 이제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평균적으로 회수 금액의 5에서 2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며 현재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은닉 재산 신고는 공사 웹사이트 www.kdic.or.kr 혹은 수신자 부담 신고 상담 전화 1866-634-5235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